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초대 가수는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 이런 분이 계시군요. 오늘 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수는요,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연합회에서 회장님입니다. 중앙연합회에서. 자, 근데 신문을 운영하면서도 어떻게 가수로 데뷔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알고서 노래로 또 대변해주고 또 좋은 글을 또 신문에 실어주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가요계 새바람을 또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함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멋지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가수 이름도 한번 독특합니다. 가수 심풍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수 심풍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누구실까? 와우와우 하시네. 고맙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이크 드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저분들이 누구예요? 아, 저희 신풍 팬클럽. 우리 박옥임 회장님을 비롯해서. 네. 팬클럽 회원이 지금 한 1380명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기 좋아요. 이렇게 또 우리 신풍님을 또 응원하러 이렇게 비오는 날. 팬클럽이라는 게 이렇게 좋군요. 자, 좋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전국지역신문연합회 중앙회장님을 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또 가수로 이렇게 데뷔를 하셨어요? 제가 좀 키가 좀 있죠, 많습니다. 키가. 그래서 네. 어려서부터 기타, 하모니카를 네. 항시 소지하고 다니면서 지금도 제 차에 하모니카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그래서 음악에 이렇게 좀 끼가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 그 끼를 버리지 못하고 네, 결국은 가수까지 네.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 끼를 발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노래 첫 번째는요, 내 인생을 바꾼 당신입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신 때문에 그냥 묻지 버렸던 내 인생의 존재감이 이제야 체험이 되었다. 알고 있어도 보고 싶은 내 여인 내 인생을 바꾼
파티 노래를 두 곡씩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의무적으로 노래 한 곡을 더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우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아마 복 받으실 겁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10일 날 개막식을 하고 아마 내일이면은 이 벚꽃 축제가 막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무대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서울 시민 그리고 전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영등포를 이렇게 찾게 만들어 주신 우리 40만 구민의 수장이신 조기령 구청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언론인 가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셨잖아요. 우리 사단법인 전국에 이제 지역신문사관 30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의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또 우리 영등포 신문 또 인터넷 방송 TV서울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최근에 그 독도에서, 일본에서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뭐 중학교 교과서에 외무청에서 또 이번에 그 뭐 통과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망언을 막기 위해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보물섬인 독도를 누구든지 넘보게 할 수 없도록 우리 모든 국민이 독도를 사랑하자 이런 취지에서 나의 독도요라는 곡을 제가 작사해서 이번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자, 나의 독도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밑에. 예. 자, 아유, 참 이렇게 복 많은 가수예요. 아,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우리 신풍 씨를 또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아이고 오빠 하느라고 목 다 쉬었습니다. 이렇게 춤도 춰주시고 아이 고맙습니다. 자,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신풍님 감사드리고요. 자.